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드디어 케빈 파이기의 비밀의 상자에서 마블 영화들의 시간적 순서와 시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정리된 이 시간대와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제까지 영화 속 시간대에 대해서 수많은 오류와 오해들을 사왔던 마블 스튜디오지만 케빈 파이기는 팬들을 위해서 이 시간대를 곧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올해 드디어 그가 약속한 내용이 적혀있는 마블 스튜디오 첫 10년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3조 원의 수입을 올린 마블 스튜디오에서 공개하는 독점적인 이야기들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이 책에서 밝혀진 영화의 순서와 정확한 설정 연도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2010년 아이언맨 1편, 2011년 아이언맨 2편, 인크레더블 헐크, 그리고 토르 천둥의 신, 2012년에 어벤져스 1편, 그리고 아이언맨 3편, 2013년에 토르 다크월드, 2014년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2015년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리고 앤트맨, 2016년에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커밍,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2017년에 블랙팬서, 토르 라그나로크, 앤트맨과 와스프,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이렇게 말로 나열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한글 텍스트로 정리해봤는데요. 마블 영화들을 몇 번씩 봐오시던 분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8년 후라는 글귀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벤져스 1편의 뉴욕 사태 이후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회사 때문에 벌처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암시장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8년 후라는 글귀가 나오고 벌처는 어벤져스에게 들키지 않고 무기를 잘 팔고 다니고 스파이더맨은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정리된 파일을 다시 살펴보면 어벤져스 1편의 치타우리 사태는 분명 2012년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8년 후면 2020년이 되어버립니다. 즉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온 8년 후라는 글귀가 공식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고 이는 4년 후라는 글귀로 수정되어야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2016년으로 맞춰집니다. 두 번째는 영화 블랙팬서의 시간대도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트차카 왕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뉴스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일주일 전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주일 전 사건은 바로 버키로 분장한 바론 제모가 폭탄 테러를 했을 때, 즉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표에 의하면 두 영화 사이의 시간은 약 1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확인되었는데요. 왜 트차카 왕의 사망 시기와 영화 블랙팬서 때 왕권 다툼을 하는 이야기 사이의 시간을 1년 정도의 차이를 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블은 공식적으로 시빌워의 1년쯤 뒤에 영화 블랙팬서의 이야기가 그려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캡틴, 블랙 위도우, 팔콘이 시빌워 이후 도망다닌 시간이 이제까지 알려진 것처럼 2년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벤져스의 기지로 돌아온 이 셋, 그리고 비전과 스칼렛 위치를 보고 제임스 로드가 오랜만이라는 뉘앙스로 인사를 건네는데요. You guys really look like crap. Must have been a rough couple years. 2년 동안의 시간을 연락 없이 지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이번에 공식적으로 1년 이하의 시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블은 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영화들의 전체적인 시간대를 수정한 것일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공식 타임라인을 공개한 마블 측이나 케빈 파이기 측에서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정리해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시네마 블렌드라는 영화 전문 사이트와 진행했던 인터뷰를 참고해보면 케빈 파이기는 영화의 시간대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즉 스파이더맨 홈커밍 때처럼 8년 후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방식을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영화의 흐름과 순서를 정리했지만 관객들의 혼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케빈 파이기의 바람에서 공개된 것일 뿐 영화의 스토리를 크게 방해하는 요인은 아니라면 앞으로는 적당히 넘어가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마블의 시간대에 대한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